것에 대한 모든 한마디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하리수. 하리수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급기야 3년 전 성 전환 수술을 감행. 자신의 타고난 성을 영원히 버린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여자가 됐다.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해도 아직은 혼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옷도 그 중에 하나다. 다음에 또 빌려줘야 돼. 알았어. 사촌 언니가 하는 옷가게에서 매일 필요한 옷을 빌려 입고 있다. 수술 받기 전까진 공식적으로 사촌 누나였으나 이제는 언니다. 뭐야? 왜 먹어야 해? 이 정도 이쁘구만. 그래? 오래전부터 여장을 하고 다니던 동생인지라 갑자기 여자가 되어 나타났다고 해도 별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공식적인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얼마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다른 거죠. 너무 이쁘다. 이게 제일 잘 맞고 이쁜 것 같은데? 어때? 그래? 언니는 옷 고를 때 모델을 날 보고 생각하고 고르나 봐. 그래, 당연하지. 이거는 누가 소화시켜. 야하다면서 포즈 좀 가져봐. 너무 야한데? 뭐가 야해 이게. 바지 되게 타이트해. 정말? 트랜스젠더들의 의상 취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여성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하리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의외네. 난 오히려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여성적인 모습이 나오니 그런 것들에 더 좋아.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여성스럽지 않아요? 어떤 날 있어야지 그런 건 있지. 아니 저 진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활동적인 거. 활동적인 거. 편하잖아요. 모델로 나서기 전부터 매일같이 하던 일이다. 여기는 맨날 패션쇼예요. 여기는 매일 내가 옷 한 번씩 다 입어봐요. 혼자 여기서 막 이렇게 포즈세요. 패션쇼. 보는 이 없이 혼자 해보던 패션쇼였다. 그저 좋아서 한 일이었다. 아니 저기 여기 있는데. 하리수는 사촌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일본에서 2년간 미용 양성 학원을 다니다 귀국한 게 1년 전. 그때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하나 조금 있다가 좀 띄워줘. 알았어. 수술 전이었다면 사촌 언니와 함께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여장을 하고 다니고 여자 같은 동생이었다 해도 그는 엄연히 남자였다. 그러나 이젠 거리낄 게 없다. 수술 전보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수영장 가서도 편하게 하시고 뭐 대중 목욕탕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몸이 찝찝하고 이렇게 씻으러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하기가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죠. 수영장이 왜 불편하죠? 수술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신은 여잔데 하체에 남성의 성기가 달려있는 사람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그 몸탕도 그렇다. 집에서 많이 씻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하리수는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수술 전부터 상반신은 이미 여자였다. 그런 몸일 때의 불편함이야 오죽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가며 그가 꼭 여자가 되고 싶었다는 데 있다. 영화 촬영은 종반으로 넘어서고 있다.
하리수처럼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다. 그럼 내가 잡히잖아. 여기 직원이니까. 처음 출연해보는 영화인 어차피 연기력으로 캐스팅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이니 따져놓고 보면 하리수만큼 저격도 없는 셈이다. 싫어. 영화는 하리수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다. 좀 비켜져 가는데? 자, 처음에 제기된다. 이 친구들 아웃사이더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전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옷을 입고 대중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터에 그 하리수 씨의 성 정체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캐릭터를 하리수 씨의 정체성을 많이 채용을 했죠. 그래서 하리수 씨 또한 어떤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극중 배역이 아닌 반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느껴졌다고 들었습니다. 재밌었던 건 하리수 씨의 상대역인 윤찬 씨는 그 해외 촬영을 가서 비행기에 내리고 다음날 촬영을 하는 순간 몇 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 밝혀지고 더 이상은 숨길 것도 없지만 스태프들의 반응이 변한 건 없다. 처음 만날 때부터 여자로 만났고 여전히 여자일 뿐이다. 곱다. 촬영이 준비되는 동안 하리수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스태프들과 장난이다. 20살 언저리의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장난기와 애교 그리고 산만함까지. 하리수는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여자가 남자였다는 걸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겠는가. 그냥 내려와. 액션! 이번 영화의 마지막 촬영분이다. 주인공들이 엉겹결에 사람을 치고 쫓기는 대목이다. 종채로 오케이 사인은 떨어지지 않고 배우들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게 골목길을 뛰고 또 뛴다. 다리 아파. 잠정. 액션. 다시 시작된 촬영. 컷. 녹음만 빼고 오케이. 네. 다쳤어? 네. 마지막 촬영분에 이런 복병이 숨어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 발을 걷어차면서 그만 뼈가 맞부딪혀버렸다. 열 번도 넘게 뛴 끝이라 가뜩이나 힘이 없던 발이니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제 무릎 하고 다쳐가지고. 영화 찍으면서 양쪽 다리 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어떻든 감독의 오케이 사인은 떨어졌고 바로 다음 촬영이 시작된다. 미친년 총알 던건 꽁총 갖고 장난하냐 지금? 날은 벌써 훤해지고 있다. 미안해 헷갈리게 해서. 몰라. 다리 아파. 야, 겨우 마지막 촬영이 종료됐다. 보충 촬영이 몇 번 더 있을 예정이지만 큰 촬영은 다 끝난 셈이다. 어쩌면 그는 끝까지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여자로 살 수도 있었다. 물론 그랬다면 지금의 인기를 누렸을지는 미지수다. 그걸 밝힘과 동시에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리수는 그때 자신의 여자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좋아할 남성은 많지 않다. 그래서일까 하리수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치찌개를 끓여서 줄 미래 남편을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미래의 남편이요? 남편이 생기면 남편이 해줘야지 왜 제가 해줘요.
그는 결혼에 대한 얘기 자체를 꺼려한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결혼할 생각은 지금 현재로선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그리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요. 하리수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어머. 기회를 붙잡는 것만도 벅차다. 이거 보셨어요? 왜? 성별 바꿔주는 거. 성전환 하리수의 성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지금 투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42%가 당연히 여자. 그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팬들이 스스로 하리수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투표도 한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가 봐요. 좋은 글만 올라오는 건 아니다. 비판도 있고 심지어는 욕설도 있다. 트랜스젠더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가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동시에 그것이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리라는 것 또한 자명하다. 사회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편견조차도 극복하면서 또 스타가 된다는 점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좀 없지 않은 있죠. 부담감이야 많죠.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 연예인이 어디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그건 그냥 아 쟤는 소탈하구나 그러지만 제가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그러면 쟤 아직도 남자 같은 게 좀 남아있는데 뭐 그러거나 그런 선입견에서 나오는 편견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너무도 많을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란 말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알려진 이후엔 걸을 때도 앉을 때도 항상 긴장 상태다. 덕분에 원래 털털하던 성격도 많이 변해버렸다. 이번에 예쁜 거 많이 샀네. 아이고, 이번에 예쁜 거 샀다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유일하게 편한 건 같은 트랜스젠더들을 만날 때뿐이다. 향기 씨 역시 남성에서 성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3년 전에 이미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결과는 지금의 하리수와는 정반대였다. 밝히기 이전 3년 전까지 저 제 자신을 속이고 단역이나 뭐 패션 모델 이런 잡지에 카탈로그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신문에 뭐 뉴스 못지않게 크게 대문짝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트랜스젠더란 용어조차도 몰라서 게이, 호모 어쩐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자에서 여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고 혼란시키기가 너무 혼돈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찍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일자리도 잃었고 그러다가 다시 숨어서 살았죠. 트랜스젠더들이 하리수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하리수가 성공하면 그만큼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활동폭도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에 컴퓨터가 있는 곳부터 찾는다. 하리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게 요즘 이들의 낙이다. 여기 있잖아. 회원 현수. 회원 나... 수준 막 9,450. 처음에 2,000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늘었지. 그치? 다 누구 덕분인지 알아? 너무 이뻤어. 여기. 예진 봐. 니스. 향기 씨는 자청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있다. 물론 여기라고 해서 좋은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도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 서로 싸우면 뭐 하겠어요.
같은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모자란 점이 있으면 보태주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연예계 활동을 며칠 전에 찍어갔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 토론의 주제는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줘야 하느냐 마느냐이다. 하리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시청을 한다. 뇌를 잘라서 봤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이 저는 여자뇌라고 나왔어요. 출연자는 몇 년 전 일본 NHK 방송에서 실시한 실험에 응한 적이 있다. 여자뇌예요. 남자뇌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자이지.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타고난 성을 후천적으로 바꾼다는 건 여전히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청자 의견란을 확인한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절대 다수가 호적상의 성별까지도 바꿔줘야 한다는 걸로 나와 있다. 그렇게 결과 나온 것에서 어떠세요? 글쎄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랜스들이 성전환 수술한 거 이외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도 뭐 복역하고 나오면은 죄를 씻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안 좋게 당하고 불이익만 당하고 산다면 글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관한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호적 문제만은 그 자신도 어쩌질 못하고 있다. 그는 3대 독자 외아들이다. 호적상의 아들. 그는 부모에게서 그것까지 빼앗을 용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딸로 변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불효하게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불효를 하게 됐지만 그 부분까지 부모님들한테 뺏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말 효도인 것 같아요. 그게 딸이지만 아들의 역할까지 다 해드려야죠. 저는 제가 원해서 딸이 됐지만 그분들은 저를 아들로 낳고 분명히 저한테 뭐 맹목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겠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최소한으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이지만 아들 역할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하리수는 부모님 취재만 강하게 거절했다. 이유는 단 하나. 트랜스젠더가 된 것만도 불효인데 이제 와서 그분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다. 한면 보호를 한다는 전제하에 동행을 허락받았다. 엄마! 저기요. 하리수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죄인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지었으니 아무리 그러지 말라 해도 부모님은 자꾸만 위축되고 매사가 조심스럽다. 그런 부모에게 3대 독자 외아들 하리수가 꽃을 내민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그의 부모는 지극히 평범하다. 포크로 밥 먹는 게 아직도 서툰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가풍이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집안에서 트랜스젠더 자식이 나왔다.
그제서야 다시 보니 식당은 외국인들 일색이다.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식당이었다. 어쨌거나 식당만큼은 평범한 선택이 아닌 셈이다. 이런 외국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서 오늘 약속을 잡고 따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원하셔서 했는데 저희 엄마와 저를 많이 못 알아보는 그런 해서 편하게 드시고 싶으셨대요. 하리수가 세상에 나오며 반대로 하리수의 부모는 숨어야 했다. 행여 자식을 잘못 키워 절이 된 것은 아닐까. 하리수의 부모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 같다고 했다. 온 나라 인구를 통틀어 2천 명이 채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 그 중에서 또 수술까지 감행하는 사람은 5% 미만이라는데 그 희귀하고도 희귀한 경우가 자신의 자식이라면 어떤 부모가 기막히지 않으랴. 어렵게 어렵게 부모의 인터뷰 장소가 집으로 정해졌다. 하리수의 부모는 단호했다. 자식 문제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몇 번씩 다짐을 했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도 얼마 주고 샀대? 별로 안 비싸. 긴 얘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하리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난리 났대. 막 하리수 친구라고. 여기 놀 때마다 무섭네요. KBS KBS KBS